이 코드 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AM, EM 그리고 B7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. 요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A 마이너 코드입니다. E 마이너 코드. B7이라는 코드예요. 이 음들의 구성음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. A 마이너는 라도미예요. E 마이너는 미솔시. B7은 C 레샵 파샵. C 레샵 파샵 라. 네,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. 네. 자, 그러면 제가 이 코드 톤을 넣어가지고 한번 솔로 애드립을 이제 조금씩 넣으면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흔히 애드립이라는 거는 그 연주 노래가 나온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비는 부분들 많이 하잖아요. 중간에 나오는 이 코드 톤만 이렇게 사면음, 예, 사면음으로 딱 찍어줬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? 예. 그냥 뭔가 하시는 건가요? 자, 그러면 보세요. 이 애드립 연습을 하실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위에 레벨에 계신 분들. 누가 옆에서 항상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멜로디를 이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. 멜로디를 통해. 했는지 아시겠죠? 이 코드 톤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것만 했어요. 근데 박자에 맞춰서. 근데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. 이게 잘 안 되신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악보를 잘 못 봐서 그런 거예요. 이게 그리고 박자를 잘 못 분할을 못해서. 그러니까 첫 번째 연습이죠. 예. 악보대로 일단 연습을. 그걸 또 다시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. 이게 지금 뭐였냐면 이 코드 톤 구성음 이 세 개의 코드 톤의 구성음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솔로를 한 거예요. 예.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여기까지는 내가 할 줄 안다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또 연습하는 방법. 이 곡이 슬로우락이라는 리듬이죠. 아시죠?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원 넷 넷 투 앤 넷 쓰리 앤 넷 포 앤 넷. 여기에 맞춰서 아르페지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자, A 마이너는 라도미, B7은 C 레샵 파샵, E 마이너는 미솔시입니다. 뭔지 아시겠죠? 이 코드톤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코드톤 연습도 되고 처음엔 힘들죠. 그래가지고 우리 미량 그 저랑 같은 클래스 있으신 분들은 이 코드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개명을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이 악보에다가 개명을 그리면 악보가 잘 안 느는데요. 코드에다가는 그려도 제 경험상은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. 그려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
그래서 코드 톤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애드립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아주 짧게. 하나는 뭐냐면 이 곡이 마이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E 마이너. 우리 그 많은 프로 연주자분들이 요즘에 보면 펜타토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범위에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에는 샵이 하나이기 때문에 솔로 시작하는 펜타토닉을 이제 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솔로 시작하는 G 펜타토닉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구성음이 솔. 아시는 분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솔라시 레미. 그렇죠. 솔라시 레미입니다. 근데 얘가 E 마이너죠, 곡이. 맨 위에 있는 미를 맨 밑으로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미 솔라 시 레. 예. 그러면 이게 마이너 펜타토닉 완성입니다. 이렇게 연주를 이걸 가지고 그냥 스케일 연습을 하세요. 요걸 틀어놓고. 네. 펜타토닉은 뭘 해도 다 잘 어울리는 이제 스케일이거든요. 코드 A마이너, B7, E마이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뭔가 좀 어울리죠. 막 딱 아까 코드톤처럼 딱딱 맞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지만, 예. 펜타토닉이 이래서 제가 저는 이게 사기 스케일인 것 같아요. 그냥 뭐에다 다 갖다 붙여도 맞고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멋있어요.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좀 어색해요. 여기에 이 펜타토닉 앞에 우리 제가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었던 장식음과 연결음이 더해지면요. 조금 더 그럴싸한 라인이 나옵니다. 모든 음에다 장식음과 연결음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뭔가 좀 그럴싸하게 됐죠. 장식음, 연결음, 꾸밈을 넣으니까. 네. 이게 블루스 스케일이에요. 이게 이렇게 쓰는 게. 그래서 펜타토닉만 가지고 연주를 하시게 되면 조금은 이렇게 약간 어울리긴 하지만 아주 잘 어울리지는 않기 때문에 더 라인을 깊게 더 이렇게 그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장식음을 쓰는 거 펜타토닉이라는 스케일을 써서 연주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펜타토닉과 코드톤과 이런 게 좀 잘 어우러져서 이제 연주가 돼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악기 관두실 거 아니잖아요. 그런다 그러면 더 이제 배우실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잘 정리가 돼서 남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도 만족을 하고 이렇게 잘 연주하는 이제 어떤 실력들이 되셨을 때는 꼭 한번 애드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